오늘은 철원의 8대 비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정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철원은 화산 지진 활동으로 인해서 현무암들이 각처에 발견되어지고 있지요. 한탄강의 상류인 이 고속정에 끼고 있는 이 냇가들은 참으로 천연 자연의 비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찬데, 그리고 눈발이 살짝씩 내리고 있는데, 이 추위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이 비경을 가슴에 담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힐링에 발걸음들을 옮기고 있네요. 철원군에서는 이 한탄강을 끼고 올레길을 조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겨울이 되면은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되었죠. 오늘은 저의 시간 관계상 트레킹 코스는 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자연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기이한 자연 공간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가고 임꺽정이 탄간오리들의 횡포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고요 속에서 신음할 때에 의적으로서 정말 생과 살을 넘나드는 그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쌀들을 담장 너머로 집어 던져주고 이렇게 가기도 했던, 그래서 관군들을 피하여서 여기 이 바위 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동굴에서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기 그지없죠. 어떻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절경이 이렇게 나왔는지요. 오전만 해도 그래도 날씨가 좀 포근한 듯 했는데 지금 눈발이 날리네요. 오늘은 여기서 짧은 영상만 담고 다음 기회에 또 트레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갓 아이네스.